네. 이달 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최근 들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 반대하고는 있지만 재산세 환급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전 구민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직접 연결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정활동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검사 받으셨고 음성 판정 받았는데 자가격리 직접 하셨다면서요? 네, 저 능동적 자가격리인데요. 예. 확진자 동선에 제가 있어가지고요. 예.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또 두 차례 음성 확진 판결 음성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이번에 느껴보니까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네. 무증상 감염자가 30% 정도 되니까 예. 주의하지 않으면 코로나 지뢰밭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안방에서 2주간 혼자 있거든요. 네. 있으니까 이게 사육당하는 느낌? 그리고 생활체 치료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네. 정말 우울증에 걸리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누구든 예. 가까운 곳에서 코로나가 지금 혹시 무증상 감염이 되진 않았는지 예. 검사를 할 수 있게 저희 서초구 이 선별검사소를 예, 예. 대폭 확대를 했어요. 지금 25개 선별검사소를 지금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시 선별검사소에 누구나 가면 검사받을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요. 네. 서울 시민이 뭐 한 5대 5입니다. 예, 47대 뭐 그 53이니까요. 서초구민 절반, 서울시민 절반이 네네.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늘 서울시에서 예. 그 서울시가 390만 가구가 있거든요. 네. 1가구 1인은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그 발표를 제가 적극 환영하면서도 네네. 지금 서초구에 25개를 포함해서 서울시 전체에 선별검사소가 88개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1000만 서울시민에 또 390만 가구에 네. 검사로는 택도 없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동이 484개 동이거든요. 네. 동별로 저희 서초구처럼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두 개 동에 하나씩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뭐 제목이 뽑혀요. 서초구 네. 전 구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네. 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방역당국하고 협의하면서 받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 받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방역당국과 협의할 거는 협조를 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결과적으로는 서초구의 방침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하겠다 하니까 서울시도 1가구 1인은 해라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어색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어제 그저께 총리 주재 회의에서 그 말씀이 나왔다고 네. 반드시 당국과 협의해라. 근데 이거는 일선 방역 현장에서 네. 지난 1년 동안의 노하우와 노하우를 겪어서 누군들 이 엄동설 안에 18개 동에 다 설치를 하고 네. 25개 전체 서울시의 이 28%가 저희 서초구의 선별진료소가 다 있는데요. 예.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방제 통역을 해서 예. 통역 통제 방역이죠. 뒷다리를 잡으면 안 된다. 적극 행정을 하는데 예, 예. 그리고 저희 지난 3월에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해외 입국자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우유부단했죠. 네. 근데 결국은 서울시도 중앙정부도 다 서초구 방식을 따라왔거든요. 네, 네. 그 서초구가 먼저 하면 나중에 가보면 결국에는 서울시가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서울시 그 이게 새 전수검사는 정부가 따라온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네. 서초구에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5% 환급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와는 상당히 좀 상반되고 무효 확인 소송까지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서울시 입장이 참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에 가면 이제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네. 1년에서 3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근데 환급은 원래분을 환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윤석열 검찰총장 건에서 보듯이 집행정지 신청은 1, 2주 만에 결정을 빨리 냅니다. 네. 근데 대법원이 서울시가 신청한 이래 두 달이 지나도록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례가 두 달 반 전에 확정이 돼서 지금은 환급이 네. 의무사항인데 네. 대부분에서 두 달이 넘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이례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환급 절차를 진행한 거고요. 네. 제가 진행하는 환급 절차에 서울시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돈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이 친문이시죠. 이분이 서초구청장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신 거 예, 하셨는데 예. 예, 예. 저는 이 서민들이요.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가가 9억 5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가격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 3억씩 올랐어요. 근데 3억에서 6억 사이에 네. 재산세, 서민들의 재산세도 지금 47%가 올랐어요. 그리고 박 의원님이 사시는 은평구도 네. 30억에서 지금 150억으로 47% 올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서민들에게 세금을 증세하는 그거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그러지 않게 해야지 네. 세금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네. 조금이라도 위로가 돼서 집행정지하지도 않는 건데 조례가 네. 통과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거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정쟁으로 몰아붙이는 건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네. 좀 적극적인 구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선거 나오겠다고 하는데 좀 이거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산세 감경안을 추진한 게요. 네. 박원순 시장님이 유고가 있기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정성이라고 네. 보고 그 정성을 어떻게 왜곡해서 네. 선거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좋지 않은 거죠. 예. 네. 지금 보궐선거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달 초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셨고 네. 출마 선언 하신 이후에 네.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라든가 뭐 금태섭 전 변호사라든가 많이들 또 출마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이번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들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권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네.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용기를 내주신 데 대해서 네.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철수 대표님은 의석이 3석인 정당의 대표세요. 네. 그리고 그 정당에서 경선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후보라고 부르세요. 정당 한 번도 지금 정치권에 오셔서 네. 경선을 거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 꽃가마 타시는 거죠. 근데 만일 국민의당 3석인 국민의당에서 네. 102석인 국민의힘으로 네. 입당하지 않고 나로 단일화 내가 야권 후보 되겠다 이러면 네. 10년
10년 전에는 새정치를 하시는 분으로 저희들 다 이해했지만 네. 정치권에서 10년이 오셔서 헌정치 하신다. 여전히 꽃가마 타시는 걸 원하고 예. 그래서 이제 헌철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웃으시네요. 네. 예. 그러면 그 네. 이를테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경선 방식이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네. 이후에 또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방식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네. 절차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일단 국민의당에서 후보로 선출되셔야 돼요. 네. 되시고 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하시든가 네. 아니면 국민의당을 버리고 그냥 국민의힘에서 입당하셔서 네.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하자. 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랑 상대했을 때 네. 제가 제일 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상대했을 때 조은희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네. 예. 근데 국민의힘 그분은 예. 정치를 하시고요. 예.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지금 서울시민은 예. 서울시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부동산과 세금 문제 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풀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능력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예. 구청장님뿐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경쟁력에 내가 이건 자신 있다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한마디로 어벤져스 조반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벤져스요? 네.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 어벤져스. 그래서 제가 캡틴 조라 그러면 제가 예.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예, 예. 겸손하게 조반장. 그래서 조벤져스다. 네. 자꾸 웃으시네요. 예, 예,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뭐 그냥. 네. 네. 예, 예. 아, 네. 웃어주시면 좋죠. 예. 네.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네. 조벤저스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네. 저는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 네. 또 부시장 하기 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신종프루 대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유일한 그 야당 구청장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지지자도 저를 찍은 분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중도층의 지지가 두텁고 그리고 또 일을 야무지게 하고 예. 조벤져스 그러니까 저를 당할 사람이 없다. 네. 시민들은 일꾼을 알아보실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부시장 하셨을 때 그때 당시 시장은 어느 분이셨어요? 오세훈 시장이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 서울시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 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능하고 이념에 갇힌 네. 민주당 시장의 지난 10년이 네. 서울 시민을 세금과 주택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고통을 안게 하고 또 서울을 서울답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정말 안타까운 게 월드컵 대교가 12년째 공사 중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중랑도봉 그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10년째 착공하지 않고 한다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은평구에 보면 은평구 뉴타운 또 서대문구에 가재울 뉴타운이 이게 유타운이 있는데 네. 교통은 지옥이에요. 그냥 그냥 방치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창동에 가면 창동 역사 개발해서 이 서울의 동북권에 먹거리를 주겠다. 네. 이게 10년째 사업자가 세 번째 바뀌면서 정체돼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창동역은 창동역이 개발되니까 스크린도어 할 필요 없다 해서 10년째 스크린도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능한 문제 현장을 잘 모르고 네. 그냥 이념에 갇혀서 서울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옥탑방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런 시적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초구 외 타구도 상당히 많은 관심 갖고 있으셨네요.
지난 10년간 예. 제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여성행복프로젝트를 주도를 했고 진정프로 실무 책임자였고 네. 서울시 부시장을 했고 서울시 행정현장에 지금 10년째 있는데 목동에 14개 단지 재건축은 지구단위 계획이 5년째 정체돼 있고 여의도 시범단지는 49년이 됐는데 지구단위 미결정으로 사업이 중단돼 있고 서울시정의 관심, 서울시정이 제 관심사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앞서 서울다운 서울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외에 또 어떤 정책들 좀 생각 중이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어제 오늘 변창흠 그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 네. 중공업 지역을 종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훈수를 한번 뜨려고요. 예. 이제 그동안 임대주택 중심으로 굉장히 작은 물량의 주택 공급을 얘기하셔서 예. 제가 좁쌀 대책이 일국의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되겠냐 했는데 좀 담대하고 통 크게 네. 시민의 세금을 들지 않으면서도 윈윈하는 네. 정책이 예를 들면 성수동에 성수역 부근에 중공업 단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동 광진 잠실을 잇는 지하철 2호선이 지하철이 지하에 있는 전동차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 그 몇십 년째 지상에 있는 지상철 구간이 9km 구간이 있어요. 예, 예. 한양대에서 잠시 예, 예. 아시죠? 예, 예. 거기를 역대 국회의원이나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겠다고 추미애 장관이 거기서 24년 국회의원 하셨는데 예. 12년 전부터 하겠다고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중공업 지역을 종상향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시민 세금 안 들고 하늘에 있는 청계천 네. 그 지금 전동차가 달리는 네. 거기는 9km는 하늘의 청계천처럼 스카이 가든을 만들고 네. 지하철은 2호선 할 수 있고 이런 통 큰 정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틀 뒤면 2021년 됩니다. 네. 서울 시민이라든가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죠. 근데 아무리 길고 어두운 터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 보궐선거를 계기로 우리 국민 서울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칭 조벤져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리포터입니다.